존경하는 선배, 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00만 대도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화성시 미래에 앞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2001년 시로 승격된 이후 20여 년 만에 100만 대도시로 우뚝 서는 것은 화성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였고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였으며 이제는 100만 대도시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플래시 제도가 도입된 후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도시로 도약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화성시에서 단 한 번뿐인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 10월에 인구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성 특례시 출범식은 단순 선포식이 아닌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화성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즉시 임시의 집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특례시로의 전환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만 대도시 그리고 2년 뒤 특례시가 되면 많은 것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합니다. 100만 특례시가 되어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무원 조직이 늘어나고 시장의 일부 권한이 늘어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역할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인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 용인 등 특례시가 출범한 2022년도 이래로 지금까지 무늬만 특례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우리나라의 올해 수건인 지방분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나은 화성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화성시의회는 이를 대비하여 지난 11월 화성 특례시 준비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정 운영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중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재정 특례 조항은 사문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특례는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화성시 의회는 다른 특례시 의회와 협력하여 국회 및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성 시민들이 특례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